대학 3, 4년 차 코딩입니다. 헬스 모듈의 메디칼 부분, 의료 부분입니다. 의료 부분 메디칼은 또 저희 헬스 모듈의 하위 모듈입니다. 하위 모듈이고 의료 인력을 양성을 하고 그리고 진단 장치를 만들고 그리고 환자 개개인의 데이터베이스라든가 간호 프로세스라든가 그리고 의료 장비와 시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헬스 모듈의 하위 모듈. 이 요녀서 헬스 스쿨의 하위 스쿨로서 헬스 스쿨이 하는 역할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이 메디칼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메디칼 사이트 medical.openac.ai의 왼쪽에 있는 각 항목들을 통해서 의사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이렇게 하는 지침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먼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칼은 첫째, 이건 헬스 모듈의 헬스 스쿨이죠. 헬스 스쿨의 하위 스쿨로서 로서죠. 헬스의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한 스쿨. 그 일정 부분이 뭐냐니까 의료 인력의 양성의 양성과 관리. 두 번째는 의료 장비 의 설계와 생산 관리. 이것이 이제 메디칼의 가장 큰 부분이죠. 그리고 제약 부분은 파머시 부분에서 치료를 합니다. 참고로 그죠? 그래서 의료 인력과 의료 장비인데 이 메디칼 부분에서 특별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AI 의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닥터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뭐 널스도 역시도 AI 널스 간호사죠. 를 별도로 하는 모듈이 따로 있습니다. 메디칼에서는 사람 의사들 주로 집중해서 여기서 사람 의사들의 양성 과정을 다룹니다. 그럼 사람 의사를 다룬다고 하면은 4번 사람 의사와 간호사, 사람 간호사죠. 사람이면 자연인을 말합니다. 법인도 아니고 인공지능도 아닌 자연인 의사와 자연인 간호사인데 요 기존의 의료 시스템의 의사와 간호사와는 좀 다릅니다. 교육도시에서는 교육도시의 자연인 의사는 기존 도시의 자연인 의사와 뭐가 다르냐는 건데 첫째 교육도시에서는 의사 자연인 의사와 AI 의사 협업하는 방식이에요. 마찬가지 간호사도 마찬가지. AI 간호사. 그러니까 미리 AI 의사와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연인 의사를 양성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규칙. 업무 프로세스.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진료하고 처방하고 처치한 표준 업무 프로세스죠. 표준. 그래서 어떤 의사가 언제 어디서 어떤 환자에게 어떤 처방을 했는고 그 처방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록이 다 남게 됩니다. 그게 오픈에시가 되죠. 오픈에시. 오픈에시의 역할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처방을 했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무엇을 근거로 그런 처방을 했는지 이 사람의 체온이 높더라 혹은 뭐 피가 너무 뭐 혈압이 너무 낮더라 뭐 그런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 데이터가 반드시 기록되는 거죠. 무엇인지 기록되는 이 기록은 절대 위변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위변조가 불가능합니다. 그게 오픈에시의 역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I의 역할은 당연히 AI는 자연인 의사를 보조하는 거죠. 의 업무를 보조.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병원의 의사와는 좀 다른 형식의 의사가 될 거고 기존의 의대에서 공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특별하게
교육도시의 의료 시스템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의료 인력 양성에 특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수립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메디컬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도시에 적합한 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수립하는 것. 역시 메디컬 영역입니다.